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자격증은?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산업기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예!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야! 야! 이게 뭐라고? 네, 저는 그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 해당되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특히나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품질 경영 과목은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 특히 독학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여서 인터넷 강의로 적절한 과목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도중에 그 품질경영 과목을 그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주경야도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상당히 알차고 그리고 충분히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주경야도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지도사 생산관리 분야를 지원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다른 방법에 비해서 품질 경영은 특히 뭐 통계라든지 또 실험 계획 등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독학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강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바로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격증도 따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수업에 맞춰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오프라인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 주경야도 직업전문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오픈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또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복습과 함께 꾸준히 열심히 진도를 또는 그 수업을 따라간다면 합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처음 지원을 해가지고 한 번만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과목 중에서 생산 시스템과 품질 경영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그 두 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히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출제 범위가 그 어느 범위에서 나올지가 상당히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외울 것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어려웠던 면이 있는데 우선 관련된 기출 문제나 또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과 함께 제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별도의 노트에다가 적어서 계속해서 암기하면서 반복 학습을 한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국비 지원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울러 그 교수님들이 많은 교육 경력과 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그 강의를 해주실 거로 저는 믿었고 아울러 그 주경야도 직업 전문학교가 있는 이 위치가 가상 디지털 단지역이어서 1호선과 7호선이 환승되는 어떤 교통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런 공부하는데 선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주경야도 직업전문학교의 어떤 그 강의실이나 교육시설이 굉장히 쾌적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저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품질 경영 기사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 지도사나 또 품질 관리 기술사 등에 도전을 하고 싶고요. 그 과정 역시 주경야도 직업 전문학교에서 그 개설되어 있고 또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교육에 참여를 해서 저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 있습니다.